아유, 여보세요. 아버지 전데요. 환자 한 명 보내니까 잘 좀 치료해 주세요. 아이고, 오셨다. 아, 끊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근데 그 얼굴색이 안 좋으시네요. 우선 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맥은 현삭하고 얼굴색이 탁하고 거무튀튀하군. 간이시구만, 간울기체. 네? 간울기체가 뭐예요? 마음이 변치 않아. 간에 기가 울결되어 기운과 피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맥과 인맥이 서로 돕질 못하는 겁니다. 월경통이 많이 심하시지? 별로 안 심한데요? 에? 근데요, 저기 저는 목을 삐끗해서 온 건데 왜 맥을... 에? 아이고, 목 삐신 거면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 죄송합니다. 전 또 이유가 있는 줄 알고요. 목이 삔다는 것도 피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순화가 안 되는 것이니까 뭐 맥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내리면 아주 목이 자유자재로 휙휙 돌아갈 겁니다. 정말요? 아, 그런데요,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아, 뭡니까? 이마에 왜 계속 종이를 붙이고 계세요? 아이고, 아, 이런 건 진작 말해주시지, 그거. 아, 일부러 붙이신 줄 알고 뭐 이유가 있나 했죠. 아이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이 완전히 돌아갔어요, 선생님. 아, 그럴 리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완전 어제는 목을 돌릴 수는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안 돌아가요. 이럴 수가. 차도가 없을 뿐 아니라 목이 어제보다 더 돌아가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약약 불명현이면 권줄불출아. 네? 명현 현상이 없으면 그 병이 낫질 않는다. 이 서경에 나온 말씀인데 이제 지금 바야흐로 명현 현상이 시작된 겁니다. 명현 현상이요? 아, 그저 더 좋아지려고 잠시 동안 더 악화된다는 뜻인데 이미 예상했던 현상이니까 염려 마세요. 아이, 그렇군요. 전 또 괜히 걱정했네요. 전혀 예상 밖이다. 이럴 수가. 혹시 침이 맞지 않는 특이 체질인가? 혹시 전에 침을 맞을 때 무슨 부작용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없구나. 그럼 뭐지? 모르겠다. 모르겠어. 어이씨. 이 붕황요법이 명현현상을 가라앉혀줄 겁니다. 네. 내일이면 괜찮을까요? 제가 수업이 있어서. 아, 그럼요. 걱정 마세요. 어떡하지? 괜찮아야 될 텐데. 원장 선생님. 목이 너무 심해져서요. 저 좀 어떻게 해준...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그랬는데요. 점점 더 돌아가서요. 왜 안 낫지, 왜? 원인도 모르겠고 미치고 팔짝 뛰겠다, 정말. 어떡하지?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낳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낳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의료 사고야? 어떡하지?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자, 뜸을 놔야겠습니다. 걱정을 끊으세요. 내일이면 확실히 나을 겁니다. 과연 나을까? 아니, 안 나을 것 같아. 안 나을 거야, 틀림없어. 그럴 것 같아.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할아버지, 선생님 오셨는데요. 좀 나와보세요. 왜? 서선생? 원장님? 아! 원장님 때문에 완전히 돌아갔어요. 책임지세요, 내 목.
내 목 책임지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목 책임지세요. 안 돼, 안 돼. 내 목! 안 돼. 살려줘. 살려줘. 꿈이었구나. 할아버지. 왜? 저희 담임 선생님 오셨는데 좀 나와보세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 나왔어요. 괜찮아요? 네, 이거 보세요. 아주 잘 들어가죠? 감사해서 케이크 좀 사왔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잘 됐어. 잘 됐어. 그래서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안 날 리가 없지. 안 나면 말이 안 되지. 잘 됐어. 잘 됐어. 할아버지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울긴 누가 울어, 자식아. 큰언니, 나용군이 날 치워지는데 건강은 어땠어? 내일은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준아내가 온천여행을 준비했다네요. 그래도 맞으라고 기특하지요. 빠짐없이 하이킥.